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자 이코노미스트의 그 부편집장인 그탐 스탠다지라는 사람이 그 내다본 2021년도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0 trends to watch in the coming year. 다가오는 해에 그 눈여겨볼 10가지의 트렌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Letter from Tom Standage, Editor of the World in 2020. 이 칼럼의 그 에디터이면서 그 이코노미스트의 부편집장인 탐 스탠다지가 내다본 그 트렌드 10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Do you feel lucky? 요즘 어떻게 느끼세요? 코로나 안 걸린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느끼시고 사시나요? 어쨌거나 the number 21이라는 숫자는요 is connected with luck, risk, taking chances and rolling dice. 이거와 연결되어 있대요. luck, 행운, risk, 위험, taking chances and rolling the dice. 가끔 사전에 보면 이게 뭐 같은 뜻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take chances 이러면 그 아바 노래 중에서 take a chance on me 따라라라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허니, I'm still free, take a chance on me.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take a chance on me. 그럼 한번 나좀 꼬셔봐. 한번 도전해봐.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take chances. 그럼 도전하기. 그다음에 rolling the dice. 그러면 이렇게 주사위를 이렇게 던져보는 거니까, 무슨 뭐, 운에 맡겨보기. 뭐 이런 단어와 이제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21이라는 것은 스탠다드 다이, 뭐죠? 그 주사위를 다 더하면, 1부터 6까지 다 더하면 21이라는 숫자가 다 나오고요. 그 점들을 다 더하면. 그 다음에 shilling in a guinea. guinea라는 그 영국의 구마가 1기니가 21 shilling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shilling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guinea는 currency of wagers and horse riding, 어떤 경마나 wagers, 어떤 내기의 화폐였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21이라는 숫자는 the minimum age at which you can enter a casino in America.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는 minimum age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또 21이라는 숫자는 블랙잭과 같은 그런 그 갬블러들이 좋아하는 그런 미국 그 카드 시리즈의 그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블랙잭 같은 경우는 뭐두 장의 카드의 점수가 21이란 숫자에 가까우면 이기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21이란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도박과 관련된 그런 비유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되게 이렇게 unusual uncertainty, 정말 uncertainty, unusual uncertainty, 불확실한 것과 왠지 잘 어울리는 것 같죠. 그리고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줄쳐 있는 부분. The great prize on offer is the chance of bringing the coronavirus pandemic under control.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The great prize on offer.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계속 도박 비슷한 그런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주사위를 던지고 무슨 뭐 그죠? 내기, 호스 라이딩 내기를 하고 21 실링 뭐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하다가 The Great Prize on Offer는 이것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게 프라이즈다. 뭘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경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이제 경품으로 받는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under control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risk abound 어떤 위험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헬스에도 있고요. economic vitality 경제적인 어떤 활력에도 위험 도사리고 있고요. social stability 사회적 그 안정성에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년이 다가오니까 어프로치 하니까 여기에 here are 10 trends to watch in the year ahead. 1년 먼저 한번 그 10가지의 트렌드를 한번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fight over vaccine. 백신을 둘러싼 투쟁이 내년도의 그 트렌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The first vaccine, 그 초기 백신은 뭐 in quantity, 양적인 면에서 available, 뭐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해석해 보세요. Focus will shift from the heroic effort to developing them to the equally daunting task of distributing them.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의 양은 어쨌거나 quantity 면에서는 충분하니까 그럼 초점이, 포커스가 어디로 shift? 옮겨가냐면요, 여기에서 그 백신을 개발하는 heroic effort, 아주 과감한 노력에서 어디로 from to, 그죠? 어디로 옮겨가냐면요, 그것을 distributing, 그 백신을 분배하는 그런 daunting task, 힘겨운 그런 작업으로 초점이 이제 옮겨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a wild card. Wild card는요, how many people will refuse a vaccine when offered?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거부할 것인가? 이게 이제 wild card라 이거죠. 이게 지금 제가 학교에서 원격 수업 끝내고 지금 녹음을 하는데요. 지금 메신저가 자꾸만 오네요. 메신저가 따라라당 따당. 그래서 어쨌거나 부가적인 문제는 와일드 카드, 부가적인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백신을 또안 맞겠다고 거부할까? 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 한번 볼까요? 자, mixed economic recovery. 자, 고르지 못한 경제 회복입니다. 이제 경제가 bounce back, 다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팬데믹에서 이제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recovery will be patch. 그 회복이라는 것이 그 누덕누덕 기운 것, 이렇게 기운 것처럼 고르지 못하게 그런 회복이 일어날 거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local outbreak, 지방에서 막 지역적인 그런 발생이 일어나요. 지역적인 발생이 막 두더지 잡듯이 일어나면 또 clamp down. 그렇게 완강한 단속이 clamp down. 아주 엄중한 단속이 또 이루어지죠. 그러니 그 리커버리가 진짜 누덕누덕 기운 것처럼 크게 있지 않고 그렇게 회복이 될 거라는 게두 번째 전망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관심은 또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냐면요. 여기 한번 해석해 보세요. Government pivot from keeping companies on life support to helping workers who have lost their jobs. 자, 정부는 어디로 선회를 하냐면요. 선회를 하냐면 from 여기에서 여기로. 그죠? 여태까지는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명할 수 있게끔 공적 자금을 뭐 투입한다거나 계속 경기 부양책을 그쪽에 많이 집중을 했다면 그것이 helping workers who have lost their job. 이제는 개인들이 직업을 잃은 근로자들을 돕는 쪽으로 pivot, 선회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세 번째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Patching up the new world disorder. 요즘 그 새로운 new world disorder, 동부질서 이런 새로운 세계의 무질서를 patching up, 땜질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조 바이든이 얼마나 이제 새로 이제 화이트하우스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백악관에 새로 입성할 조 바이든이 얼마나 패치업할 수 있겠나, 얼마나 봉합할 수 있겠나, 뭐를 The crumbling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이렇게 규율에 기반했던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됐어요? crumbling. 다 부셔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를 조 바이든이 어느 정도까지 패치업, 봉합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보면은 그게 어디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냐면 파리 클라이밋 트리티, 파리 그 기후 협약과 이란 뉴클레어 딜, 이란 핵 협정과 같은 것이 place to start,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는요, more US-China tensions. 그죠? 올 하루 한해 동안 얼마나 그 트럼프와 그 중국과의 아주 우당탕탕 막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트럼프의 그 성향상 뭔가 커다란 전쟁을 벌이는 하여튼 우당탕탕했어요. 그런데 그조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과연 뭐 트레이드 워가 없어질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More US China tension. 그죠? 더 심해진 미국과 중국의 긴장 상태가 네 번째 이제 트렌드인데,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이럴 것이다. 차이나와의 트레이드와 무역 전쟁을 콜옵 무효화할 것이다. 취소할 것이다. 라고는 기대하지 말아라. 조 바이든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마 mend relationship with allies. 그죠? 동맹과의 관계를 더 개선을 할 거예요. 왜? To wage it more effectively. Wage it. it이라는 것은 트레이드 워거든요. 무역 전쟁을 좀더 효율적으로 웨이지 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allies, 그 동맹과의 relationship을 mend, 더 이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은 특히 뭐 아프리카나 우리 그저 나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 어떻게 하기 위해서? To avoid picking side. picking side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한편에 서지 않기 위해서. 그죠? 눈치 봐야 되니까. 눈치 봐야 되니까. 아, 이렇게 이제 어느 한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Companies on the front line. 이 접경선에 있는 기업들. 작년이래 참. 올해 2020년대는 2020년대 뭐 얼마나 그냥 그 기업 간에 아주 무슨 여러 가지 규약이 많았습니까? 자, 그래서 접경선에 있는 기업들인데요. 이렇게 US 차이나의 컨플릭트의 또 다른 전선은 사실은 기업들이죠. 그런데 이 기업들 특히 뭐 화웨이나 틱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Business becomes even more of a geopolitical battlefield.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이 기업이 이렇게 지정학적인 geopolitical battlefield, 지정학적인 battlefield, 그 전쟁터가 됐다는 거죠. 됐기 때문에 뭐이 문제가 사실은 화웨이나 틱톡 이렇게 큰 회사와만의 문제는 아니다. 더 크게 더 넓은 상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업주에 대한 기업의 경영주는요. From above, 위에서뿐만 아니라 from below, 아래에서부터 그 보스들, 기업의 경영주들은요. pressure, 압력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employees, 직원들과 customers, 이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Employees and customers demand that they take stance on climate change and social justice. 그 직원들과 고객들은요, demand, 요구를 해요. 누구한테? Bosses, 기업의 경영자들한테 요구를 해요. They take stand, 그들이 take stand on climate change와 기후 변화와 사회 정의에 stand on, 편에 서야만 한다.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후 변화나 소셜 저스티스나 이런 거는 politicians have done too little. 뭐그 정치인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별로 하고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째고요. 자,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여섯 번째는 after the tech acceleration. 처음엔 테크 셀러레이션이 뭘까? 셀러브레이션 뭐 잘못 썼다 막 이랬는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테크 액셀러레이션을 이렇게 합쳐놓은 말? 이런 신조어 같은 옛날에 그 기술주의 지각 변동이라는 것에서 할 때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 말을 신조어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테크 액셀러레이션, 테크 셀러레이션. 그러니까 기술의 가속화 이후를 한번 요즘 기술이 가속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테크 셀러레이션의 이후, 기술의 가속화 이후가 여섯 번째 트렌드인데요. 사실은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은 accelerated the adoption of many technological behaviors. 그 많은 그 기술 채택이 이루어졌죠. 그죠?
거죠. 기술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from video conferencing, 비디오 화상 회의나 온라인 쇼핑이나 remote working, 그렇죠? 재택근무나 아니면 distance learning, 원격 학습이나 이런 거와 같은 그런 technological behavior의 adoption, 그런 기술 채택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가속화됐어요. 그러면 21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The extent to which these changes will stick or snap back will become clear. 이것이, 여기까지 다 꾸며주는 거고요. 이것이 will become clear. 분명해,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과연 스틱할 것이냐, 스냅백 할 것이냐 라는 정도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변화들이 스틱, 딱 자리를 잡을 것인가, 이렇게 기술의 가속화가 된 부분, 뭐 컨퍼런스, 뭐 비디오 컨퍼런싱이나 뭐 디스턴스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스틱 자리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스냅백, 다시 원래 제 자리로 되돌아갈 것이냐, 이것이 2021년에는 클리어러, 더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less food lose world, 그죠? 발이 갈 곳을 잃었어요, 그죠? 발이 갈 곳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발이 묶인 세계입니다. 덜 food lose 하는 월드니까 발이 묶인 세계가 되는 거죠, 그죠? 언제, 아, 옛날에는 그냥 돈만 있으면 가는 줄 알았던 여행이 이렇게 힘들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투어리즘은 당연히 슈링크, 그죠? 줄어들죠. 그 다음에 change shape, 그 관광의 형태도 바뀌는 거예요. change shape. 그래서 어떤 상태로 더, 뭐와 함께 일어나냐면 more emphasis on domestic travel, 국내 여행이 더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국내 여행. 외국으로 못 나가니까. 그리고 airlines, hotel chains and aircraft manufacturer will struggle. 그죠? 항공사나 호텔 체인이나, 그죠? 그 항공기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struggle. 진짜 고전을 면치 못하고, 또 university도 고전을 면치 못하죠. 어떤 university? 특히 rely heavily on foreign student. 외국 학생들에게 심하게 의존해왔던 그런 과의존했던 대학도 마찬가지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이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사실은 cultural exchange will suffer. 뭐죠? 그 문화 교류도 이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An opportunity on climate change.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다 라고 해야 하나요?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그 대처할 수 있는 opportunity,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지만, 이게 알면 알수록 환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우리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One silver lining amid the crisis is the chance to take action on climate change.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Silver lining. 이제 silver lining, 이제 구름이, 먹구름이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이렇게 해가 있는 것을 silver lin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crisis,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climate change의 take action,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의 어떤 silver lining, 서광이 비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government도 사실은 green recovery에 green recovery를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create jobs, 그거와 관련된 직업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cut emission, 그죠? 대기 방출 가스, 배기 가스 감축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죠. 그런 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날이 오겠죠.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지구를 너무 함부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플라스틱을 버릴 때마다, 아, 진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The year of deja vu. 데자뷰에 해라는 거예요. 데자뷰. 데자뷰라는 것은 여기 한번 해봤던 것 같은, 그 경험이 있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게 데자뷰잖아요. 그런데, that is just one example of how the coming year may feel in many respects. 자, In many respects, 많은 면에서,
많은 면에서 like second take on 2020. 2021년은 꼭 두 번째 2020년 같은 두 번째 컷, 왜 영화 찍을 때 second take 뭐 이렇게 take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2020년의 두 번째 어떤 컷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기시감은 2020년에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있을 텐데, 그 중에 이 기시감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올림픽이라든지 두바이 엑스포라든지 이런 많은 여러 가지 political, sporting, commercial gathering 이런 것들이 언제? A year later, 1년 후에 then planned, 계획했던 것보다 1년 후에 열려고 그때 개최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not all will succeed. 모든 것이 1년 뒤로 다 미루어져서 그 다음 해에 열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열 번째, 그죠? 열 번째 트렌드는요, a wake up call for other risk. 그 다른 위험에 대한, 다른 위험에 대한 wake up call.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경종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academics and analysis, 그 이런 그 학자와 analyst, 그런 그 분석가들이 그동안 사실은 몇 년 동안 have warned of the danger of pandemic for years. 몇 년 동안 이런 팬데믹의 위험을 계속 경고해 왔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지만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사스부터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에볼라 뭐 여러 가지. 그것이 사실은 주기적으로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한테 직접 오지 않으니까 아예 다른 나라에 있는 일이라고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학자들과 그런 분석 가들은 수년 동안 이런 팬데믹, 세계적 유행병에 대한 데인저를 warned 해 왔어요. 경고해 왔는데, 이런 그 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will try to exploit, exploit 하려고 할 겁니다. 뭐를? A narrow window of opportunity to get policymakers to take their neglected risk such as antibiotic resistance and nuclear terrorism.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such as 해볼까요? such as 예를 들면 antibiotic resistance 뭔가요? 그 항생제 내성이나 아니면 우리 항생제 되게 많이 쓰는데 항생제 내성 또 사실 문제잖아요. 이런 거나 아니면 nuclear terrorism, 어떤 핵 테러리즘과 같은 neglected risk, 간과된 눈에 그죠 무시된 간과된 위험에 대해서 policy maker들이 take 어떤 조치를 취하게끔 하도록 막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취하게끔 하는 a narrow window of opportunity, 어떻게 narrow window of opportunity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왜 narrow window라고 했을까? 기회의 창인데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은 기회의 창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예를 들면 항생제 내성이나 resistance나 nuclear terrorism, 핵 테러와 같은 neglected risk, 간과된 위험을 그 policy maker, 정책 입안가들이 더욱 심각하게, more seriously, 심각하게 take,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비록 narrow window, 그러니까 비록 가능성이 낮은 기회의 창일지라도 exploit, 이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험에 대한 경종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다가오는 coming year는 어떤 해겠어요? 그야말로 unpredictable 한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팬데믹, 그쵸? 그 다음에 uneven economic recovery, 그치? 고르지 못한 경제 회복. 그 다음에 fractious geopolitics,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까다로운 지정학, 그죠? fractious, 여기. 아주 까다로운, 아주 다루기 힘든 그런 지정학. 이 세 가지의 interaction, 상호작용을 given, 이거 어떻게 하시죠? given.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그죠? given, 고려해 볼 때,
고려해 볼때그 다음 해는 상당히 unpredictable하다. 그죠? 상당히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this annual will 그러니까 뭐겠어요? 새해 전망? 여태까지 지금 한 이런 새해 전망이 그래도 당신이 그 리스크와 오퍼튜니티, 위험과 기회를 내비게이트 헤쳐 나갈 때 당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죠? 이런 지금 열 가지의 전망이 애뉴얼 윌이 당신이 기회든 위험이든 그것을 헤쳐 나갈 때 당신의 가능성에 더 이렇게 improve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we hope 우리는 바랍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그래서 it's not all doom and gloom 이 모든 것이 doom and gloom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어둡지는 전망이 그렇게 어두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so let the dice fly high 그 뭐죠? 주사위를 높이 던져 보세요. 그리고 whatever card 2021 may end up dealing you 딜이란 카드 딜 그죠? 어떤 카드가 2021년에 whatever card 어떤 카드가 당신한테 주어지든지 간에 2021년은 may the odds be ever in your favor 그 가능성은 승산은 아마 당신 편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한테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크리스 앤 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빈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 전화도 메시지도 좀 산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능 이제 또 감독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불확실한 세상에 정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혹시라도 제가 무증상 감염자는 아닐까 너무 걱정이 돼서 어떻게 옴짝달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도 잘 끝났으면 좋겠고, 참 불안한 세상이지만 또 감사할 게 그만큼 더 많게 느껴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